한방눈 내리는 날 썰매놀이. 산골 마을에는 10월 중순이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쌀학눈이 내리기도 하지만 한방눈이 내릴 때가 많습니다. 눈이 오는 날은 아이들도 신이 나고 강아지도 즐겁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오면 대문을 열기도 어렵습니다. 부지런한 산골 아저씨는 밤중에도 몇 번씩 나와서 눈을 치워줍니다. 밤새 치우지 못한 눈은 이른 새벽에 온 가족이 모여서 치워줍니다. 삽으로 눈을 떠내기도 하고 소쿠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산골 마을은 집집마다 눈 청소를 위해서 송판으로 널찍하게 만든 눈을 치우는 가래가 있습니다. 한방눈은 물기가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눈가래는 장정 힘에도 벅찰 정도이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산골 마을의 이른 아침은 집집마다 가래로 눈 밀어내는 소리와 아이들 장난 소리로 가득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빗자루로 쓸리지도 않고 멀리 밀어내기도 힘이 듭니다. 그냥 앞마당 아래에 있는 텃밭으로 밀어서 쌓아둡니다. 마당과 텃밭에는 장정들 키보다 더 높은 눈더미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은 경사면을 따라서 비스듬하게 눈썰매장을 만듭니다. 마루 밑에서 비료 포대를 찾아 안에는 볕단을 넣어서 멋진 썰매를 만듭니다. 볕단 썰매는 잘도 밀려갑니다. 장정걸음으로 10여 보나 되는 썰매장을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썰매를 타다가 실증이 나면 쌓여있는 눈덩이를 파헤쳐 동굴을 만듭니다. 일로 하라면 절대 하지 않겠지만 놀이로 하는 일은 즐겁기만 합니다. 땀까지 흘려가며 만든 눈동굴은 제법 모양새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하게 동굴을 만들어서 아이들은 눈 터널을 기어다니며 즐거워합니다. 하루에 다 못하면 이웃집 아이와 함께 며칠씩 작업을 합니다. 사나흘이 지나면서 눈동굴은 동네 명소가 되어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눈썰매에도 흥미가 없어지면 아이들은 버들치골 얼음판으로 갑니다. 버들치골은 남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 동네에서 가장 춥고 겨울 내내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물이 귀한 논이라 늦가을 별을 베고부터 물을 가두어 두어서 논둑이 넘칠 때가 많고 날이 추워지면 얼음도 논둑을 넘어서 아랫논으로 연결이 됩니다. 얼음판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공연장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앉은뱅이 썰매를 탑니다.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편안하게 앉아서 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란 아이들은 서서 타는 썰매를 이용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제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중학생이 될 정도의 아이들은 외발 썰매를 탑니다. 비틀비틀 불안해 보이지만 큰 아이들은 긴 지팡이를 이용해서 성큼성큼 내닫습니다. 휙 하고 지나가는 외발 썰매를 어린아이들은 부럽게 쳐다봅니다. 겨울에는 불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눈이 내린 직후에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얼음판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두고 수시로 몸을 녹이면서 썰매 놀이를 합니다. 산골마을 썰매 기술의 백미는 논둑을 넘쳐 흘러내린 얼음 경사면을 타고 아랫논으로 썰매를 몰아가는 기술입니다. 웬만한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 겁을 먹고 물러서지만 까불이 용이 녀석은 이런 자리에서 늘 앞장을 섭니다. 용이는 몸이 날렵해서 깎아지는 얼음 경사면을 잘도 타고 넘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썰매는 굵은 철사로 발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사는 구하기도 쉽고 잘 미끄러져서 꼬마들의 앉은뱅이 썰매에 적합하지만
멈출 때 브레이크 역할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썰매 타기가 좀 익숙하게 되면 브레이크 기능이 없어도 급방향 전환을 해서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못 쓰게 된 양동이 바닥에 둘러져 있는 테두리를 잘라서 썰매 발통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칼날처럼 얼음을 파고들어 제대로 갈아만 주면 똑바르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좀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발통의 썰매를 이용합니다. 부잣집 아이는 읍내에서 나를 구입해 썰매를 만드는데 기성품답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썰매는 초보 티가 나서 또래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 손으로 자기 몸에 맞는 썰매를 만들어 기교를 부릴 수 있어야 진정한 썰매의 고수가 됩니다. 초겨울부터 시작된 버들치골의 즐거운 놀이는 정월 보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고 봄 기운이 스며들면 버들치골은 다시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하고 외딴 골짜기로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